많이 잡았어요. 금방! 우와! 대박 착금. 이거 뱉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뱉어먹을 수 있겠다. 금방 잡았어, 오빠? 대박! 이건 뭐야? 아, 이거 보고 아니야, 보고? 아, 어? 보고 아니야, 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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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 챙겼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블루 크랩, 블루 생선. 우와.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우와. 신기하다. 오늘 진짜 배탈 튀겨 먹겠다. 대단하다. 아, 나 저런 파란 색깔, 저 사이즈의 생선 처음 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소스 없이 먹자. 얼마나 고소한지 담백한지. 물에 들어갔어. 바닷물에 찍으면 짭짤하거든요. 자, 한입 보여줘. 아, 가시 조심해. 내가 숙련자가 아니어서 약간 가시가 남았어. 고유의 맛을 느껴보고. 짭짠. 생태라고 짭짠. 네, 저기 타무냥. 한국에서 사실 회를 그냥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나도 그냥 먹어본 거 처음인데 진짜 맛있어. 달짝지근하고. 이게 진짜 정통 회맛이지. 그 회 못 먹어? 아니, 먹는다니까요. 회를 싫어하는구만. 야, 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광어, 우럭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도다리 이런 걸 가보려고 생각해요. 네, 가져오면서 온전하게 쓰니까 이게 또 사냥도구로 쓰이는 건 아닌가 하는데 온전하게 쓰이네. 아빠처럼 일단 찍어서 가야 되나요? 정글에 와서는. 살이 많네. 오, 통통해. 살 진짜 많다. 어휴, 좀 타봐봐, 이제. 휘둘려봐봐. 살 입고 있지? 익히는 건? 아, 재밌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먹더라도 잠을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맞아요. 잠을 안 자니까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능률이 좀 떨어져. 진짜 맛있겠다. 굳이 물로 붙지도 않네. 왔어. 이거 진짜. 오, 그런 거. 아, 타이거 스지. 와, 노래. 신기하다. 셰프님, 확실합니까 이거 이번 거? 오, 이거 떨어지면서. 이야! 안에 기름진 거. 이야! 안에 기름진 거. 이거보다 껍질이 맛있지. 어, 껍질이 원래. 자, 한번 먹어보세요. 어디서? 누가 살덩어리다 그냥. 어, 어때요? 누가 살덩어리다 그냥. 어, 어때요? 어때요? 언제 맛있겠지? 어때요? 씹을수록 응. 아, 형 근데 안 주실 거예요? 아, 예, 미안해. 나 순간 나무 예? 입을 더. 이거 어떻게 굽냐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 자, 이거 먹어.
먼저 봤을 때. 이거 맛있다. 한입 확 뜯어봐. 이렇게 한번 딱 한입 물어봐봐. 자. 잘 꽉 차 있어요. 야, 이거 봐봐. 진짜 잘 익혔어. 네가 꽉 찬 거 갖고 왔어. 야, 이거 끊어 어떻게 된 이거? 이거 한국의 어느 생선국에 가도 이 맛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생선이 없잖아. 형. 딱 따뜻한 국물밥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진짜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 솔직히 지금 저희가 한 19시간째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한국집 가기만 해도 약간 다 비몽사몽인데 먹으니까 좀 정신이 나.